치아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요? 그럼 치아보험을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21년도에 싹 바뀐 치아보험 베스트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이죠. 2년 전부터 유튜브에 치아보험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치아보험을 가입과 동시에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제가 6년 전에 치아보험 8개, 무려 8개 가입하고 임플란트 3개 치료 후에 2,400만원 받은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결과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요.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아보험을 꾸준히 판매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드리고 있어요. 막연하게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절대 손해이니 차라리 그 돈으로 모아서 치과 치료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반대로 내가 치과 간 적은 없는데 내 느낌에 치아 상태가 안 좋거나 혹은 치료를 앞으로 받으실 분이거나 또는 오래전에 브릿지나 아니면 크라운을 했을 경우 그런 분들도 꼭 나중에 5년이나 7년 주기로 치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신 후에 나중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청구하시면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치아보험이 딱 안성맞춤이고요. 막연히 치아보험 가입하시면 절대 손해이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모아서 적금 묶고 나중에 치과 치료하는데 쓰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치아보험 가입 절대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단두개체나 복근은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상해로 인한 치료나 혹은 K02 충치나 아니면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혹은 K05죠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크라운이나 브릿지야 혹은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코드는 필히 명심했다가 나중에 치과 치료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면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좀 편하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숙지하고 계셨다가 무턱대고 보험 청구하지 마시고요. 담당 설계사나 혹은 저처럼 전문가 충분한 상담 후에 보험금 청구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3위는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는 작년 손해보험사 중 유일하게 보철 200만원, 보존 40만원으로 끝까지 가입을 했던 회사로서 보험료 대비 보장한도도 좋고요. 또 잘 구성이 되며 보험금 또한 깔끔히 지급해주는 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보철 1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 20만원 축소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외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손해보험사 중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있듯이 40세 남성 기준으로 10년나 10년 만기로 보철 100만원, 크라운 20만원 했을 때 보험료는 34,252원으로 나와있고요. 가입 후 다른 회사의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중복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은 동일하고요. 보철은 2년 미만 시에 50%,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며 크라운은 1년 미만 시에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 일단은 크라운 같은 경우는 1년 지나면 무제한으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 또한 큰 장점이 있겠네요. 보철 치료비도 연간 무제한이기 때문에 크라운과 보철 치료비 둘 다 무제한으로서 치아 안 좋으신 분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가입 한도가 낮다는 부분이지만 모든 보험사가 지금 낮아진 만큼 삼성화재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위로 정해봤습니다. 다음은 2위인데요. 2위는 바로 AIG 손해보험이에요. 회사 네임밸류는 떨어져도 치아보험만큼은 매우 좋습니다. 우선 크라운이 한 상품으로 50만원까지 높게 구성이 되고 인내의 온내의 보장 또한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죠. 또한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는 보철치료비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임플란트 하기 전 치조고 이식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추가적으로 50만원 구성하면 임플란트까지 총 150만원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철은 연간 무제한으로 보장이 되지만 크라운은 아쉽지만 연간 3개, 딱 3개까지만 보장이 되며 보험료가 약간 높게 구성이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중복해서 치아보험을 원하신 분들에게는 보존치료비는 당사 포함해서 100만원, 그리고 보철치료비는 당사 포함해서 400만원까지 누적을 보기 때문에 여유있게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고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100만원,
크라운은 50만원, 치조골은 50만원, 인네이, 온네이 전부 넣어서 금액이 40세 남성 기준으로 61,640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위는 제가 AIG 손해보험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두구두두두 바로 라이나 생명입니다. 라이나 하면 치아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치아보험 때문에 라이나가 인지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해요. 우선 라이나는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 또한 알차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 라이나 생명을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크라운 치료비가 개당 5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타사 합사에서 누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원하신 분들에게는 라이나를 맨 마지막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 시 인수 조건 또한 매우 편해서 웬만하면 치과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치과 치료를 받았던 분이나 할지라도 가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상이 되는 보철 치료비는 150만원까지 개당 보상이 되시고요. 2년 미만 시에는 50%, 2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며 보존과 보철 치료비는 연간 3개씩 보장이 되지만 2년이 지나면 보존과 보철 치료비는 연간 무제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당사보험에서 보철 치료비는 400만원, 누적 400만원 보기 때문에 중복해서 원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누적해서 업계 누적 250만원까지만 보고 있지만 일단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당사보험에서 400만원 보기 때문에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보철치료비 150만원, 보조 크라운 했을 때 50만원 개당 보장을 받기 원하신다면 남성 40세 기준으로 52,200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나 생명하면 아무래도 가성비도 좋고 보장 내용도 좋고 무엇보다 보험금 지급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할 때 편하게 지급을 받길 원한다면 라이나 생명으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일단 보험 청구 시 타 회사들은 조사가 나가서 어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고 있지만 라이나는 조사도 안 나가고요. 청구 서류만 가지고 보험금이 깔끔하게 지급이 된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또한 가성비 그리고 보험 청구 시에 정말 별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치아보험 랭킹 1위로 제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 주관적으로 만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보험료나 보장 내용, 그리고 보장 한도, 인수 조건, 보험 청구 시 아주 깔끔하게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라이나, AIG, 삼성손으로 1위, 2위, 3위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치아보험으로 돈 벌어라!